샨샤댐이 물을 막은 뒤부터 양쯔강은 변하고 있다. 샨샤는 원래 쪽빈 물빛을 띠었던 양쯔강이 세계의 거대한 협곡을 지난다 해서 이름 붙여진 곳이었다. 그 계곡의 절벽들은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하늘까지 치솟아 있다. 하지만 양쯔강은 샨샤의 협곡을 지나 평야를 만나면 가끔 홍수라는 사나운 모습으로 돌변한다. 역사의 기록을 평균해보면 양쯔강의 홍수는 10년 단위로 찾아와 평야와 마을과 사람들을 덮쳤다. 이 때문에 양쯔강의 홍수를 막는 치수는 먼 옛날부터 한 왕조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나라의 대사업이었다. 文明富庶之地人丁也非常兴旺在四川的历史上除了在明末清初曾经有过一次由于外来的这个农民起义造成了四川的一个重大的人口顿减的事件以外呢整个在成王族가 운명을 닿을 무렵 이후 등장한 중국의 지도자들 또한 홍수 조절을 민심을 안정시키는 치국의 전략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들의 꿈은 과거 왕조와는 전혀 달랐다. 댐을 쌓아 양쯔강의 홍수를 다스리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순원으로 시작된 양쯔강의 댐 쌓기는 80여 년 뒤인 지난 92년 중국 인민대표회의를 통과하면서 빛을 보게 된다. 샨샤 협곡의 한가운데 들어선 높이 187m 세계 최대의 댐은 홍수 조절과 함께 한반도 전체 발전량과 맞먹는 전기를 생산한다. 여기에 갇히는 물의 양은 한반도에 있는 모든 담수를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양쯔강의 마지막 물길을 끊는 물막이 공사는 국영 TV를 통해 중국 전역에 생방송됐다. 하지만 물과 관련한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중국 정부는 내부로부터의 엄청난 비판을 무시해야만 했다. 실제 중국 인민대표회의에서 반대표가 이례적으로 10%가 나왔으며 이들은 대부분 댐이 가져올 재앙을 예견한 전문가 그룹이었다. 레이 교수도 그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当时全国人民代表大会在审议三峡工程的时候，在这个问题上，是负面意见的人比较多。但是呢，相关的很多情况没有公开。 2.3km 샨샤 협곡을 가로지르는 샨샤 댐은 60m에 머물던 양쯔강의 수위를 최고 175m까지 끌어올린다. 샨샤 댐이 물을 가둔 지 1년 뒤에 촬영한 위성 사진엔 양쯔강 물이 짙은 황토색을 띠며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이 보인다.